예, 여기는 지상층을 찍으러 왔다가 지금 보는 층은 반지하층입니다. 반지하층이 하지만 500에 30이에요. 관리비 5만원 밖에 안 합니다. 분리형이고 구로디틀레 근처입니다. 500에 신축, 이게 분리 안 돼 있는, 분리된 공간이 없는 오픈형인 신축급, 요 정도 신축급 깔끔한 반지하가 싸야 500에 35거든요. 35에 관리비 한 6만원씩은 붙을 거예요. 근데 여기가 500에 30에 5만원.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최소 5만원은 싸고, 방 크기도 더 커요. 지금 분리된 공간까지 하면. 물론 크기를 또 재보긴 하겠지만, 일단 크기부터 재보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70, 여기서 여기까지가 벽까지가 3m, 지상층하고 크기는 똑같네요. 그러면 이 옷장도 똑같이 60cm겠죠? 같은 거니까. 네, 60cm. 그러면 여기서 이 옷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m40이 나올 거고, 침대는 들어가고, 이게 좀 열기가 좀 빠듯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침대가 2m10 정도 되나? 2m 정도 되기 때문에, 아니면 땅 열릴 수도 있고. 아무튼 요게 500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신림역 쪽으로 보고 있다. 500에 35, 반지하인데 500에 35에 관리비 한 6만원, 7만원에 이 정도다. 그러면 계약해야 돼요. 왜냐면 싸야 신축급은 500에 40, 좀 비싸면 500에 45, 관리비 따로 이렇게 붙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구로디지털 역이긴 하지만 500에 30에 관리비 5만원에 분리형의 방도 더 큽니다. 저도 이제 이사 만기가 되면 구로디지털 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집은 아주 반지하지만, 반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고, 그것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퀄리티입니다.